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보존해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보존해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저 남다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그 문에
거룩할지어다. 아멘. 영원히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정말 전심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Because of you.
오직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성전에서 아버지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각자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이 얼마나 선하시며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준비하신 그런 거룩한 인도자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 갖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부족한 우리가 아름다운 날에 아름다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는지 내 삶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났는지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이 주는 끈적하고 달콤한 쾌락에 그리고 그 죄에 빠져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그래야만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었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어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먼저 시온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과정과 진행함에 있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꼈고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과 역할과 마음은 달랐지만 모두가 예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 모습이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이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사랑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보고 느끼고 함께 했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두드리시오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의 삶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물질로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풍요로운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온전히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아픈 것이 치유되는 주님의 기적이 우리가 그것을 보기 소망합니다. 또 관계로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주의 섭리대로 그 관계가 나아지게 하시고 어떤 곳이든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미래로 떨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정말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들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또 그 아름다운 헌신이 오직 주를 위해 드려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사오니 그 놀라운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서로를 아름답고 소중한 동역자로 곁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았지만 이 자리에 나와 정말 동역자들을 통해서 회복되고 그리고 사랑을 느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남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는 96 막내 전공기장 김찬영입니다. 특성곡을 찬양의 이유로 정했습니다. 이 곡을 정하게 된 이유는 찬양을 들었을 때 신나고 듣자마자 저희가 너무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하고 나서 어렵진 않을까? 밋밋하진 않을까? 저는 연습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찬양하라고만 하셨습니다. 진짜 이 자리에서 진짜 느낌 뭐 밋밋할까? 이런 거 다 버리고 찬양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특성을 계기로 정말 찬양하는 이유가 오직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만 찬양하는, 그러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 막내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드림 서양섭. 네, 시원청년부 정부중입니다. 네, 96년생 동기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양섭이 형이랑 무려 네. 띠동갑. 아, 저 99학번. 웃기냐?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니네가 올 때까지 청년부에는 내가 잘못한 거지. 네, 광고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제 광고죠. 네, 다시 한 번 더 수고한 96년생 아이들 20살이라 부담 많았을 텐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어저께 수련회를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기도로 중보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예배 앞자리 이렇게 비워놨는데 친구들 여기 대표단 그리고 셀리더의 자리가 아니라 모두의 자리니까 함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광고로는 시온데이 광고입니다. 8월 29일 돌아오는 주 토요일에 예, 한 3-4개월 전에 시온데이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시온청년부 여러분들이 함께 토요일날 모여서 교제 나누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셀리더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 또 대표단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두드림은 그 지파 모임으로 드리는데요. 네, 두드림 그 요리 대회를 합니다. 지난번에 배드민턴 대회 할 때 1등 지파에게 그 회식비 지원했었는데요. 이번에 좀 더 금액을 올려서 드릴 테니까 네, 파이팅 있게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광고는 예, 오늘은 선교 보고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 때는 우리 친히 이승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함께 하셔야겠죠? 네, 여러분들이 안 나오면 저희가 끝나고 집합을 합니다. 많이 나와주세요. 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예, 이어서 저 밖에 나가보시면은 선교 사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막 아래에 가보시면은 우리 나갔다 온 선교팀들이 활동했던 사진들과 또 사역했던 사진들이 있으니까 함께 보시고 또 은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팀장분들과 셀리더분들께는 공지 드렸는데요. 또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주 다음 주는 셀 모임으로 드리고요. 9월 6일 첫 주에 팀 모임으로 드려지니까요. 착오 없이 잘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원은 다음 주, 고로 다음 주는 셀 모임입니다. 네, 이제 네. 세 가족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두드림에는 그 백송이 자매님 오셨고요. 네, 아쉽게도 시원 청년부는 오늘 세 가족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천천히 전해드릴게요. 다행히 다 군대는 아니에요. 네,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김진수 청년이 수련회를 다녀와서 불태우고 내일 월요일 24일 날 우리 육군에 입대합니다. 아, 해병대죠? 해병대 입대합니다. 어디 계시죠? 아,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이따가 일어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유찬이 형제님 어디 계시죠? 예, 유찬이 형제님 저쪽에 계신데 우리 다시 유학 복귀해요. 그래서 다시 학기를 마치러 돌아가니까요.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조정음 형제님 어디 계시죠? 예, 저 또 가운데 조정음 형제님도 잠깐 유학을 가십니다. 그래서 세 분 다 일어나 주시면 같이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찬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두 손 바라봅니다. 노래합니다. 이곳에 계신 예수님이 네, 와, 오늘 그 오늘 설교는 그 이승호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설교인데요. 네, 오늘 쉬시는 날이시고요. 네,
오늘 어마어마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한양대 공대 서울 수석입하 1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때려치고 서울신대로 이적 보스턴 유니버시티 7년간 MDB, THM을 마치시고 이승우 목사님의 꼬임에 넘어 한국으로 컴백 꿈의 교회, 젊은이 교회 전도사로 활동하시다 담임 목사님에게 납치를 당하셔서 지금은 저희와 함께 할 수 없는 김문겸 목사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잘한다. 아, 광고도 너무 그냥 주기 척척 맞고, 아, 제가 여기 몇 개월 안 있었는데 청년부에 간 이후로 너무 많은 게 변한 것 같아요. 두시송도 모르겠고, 아, 하여튼 반갑습니다. 아까 그 특송 96년도가 이 태어난 년도죠? 나는 97학번인데 왜? 안타까워요 이렇게. 자,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막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96년도보다는 조금 전인 것 같아요. 95년도, 94년도인가? 한문 과목 시간이었습니다. 한문 과목 시간에 그 한문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한 시의 한 부분을 제가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워낙에 유명한 문장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면 알 것 같아요. 중국 남송시대 유학자이다 주자학의 창시자인 주희가 지은 것으로 진짜 유명한 문장입니다. 소년이노 항란성 일촌 광음 불가경. 다 알죠 이거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다 알죠? 무슨 뜻이냐면은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아껴 가벼이 해서는 안 되네 라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한문 과목 성적이 매우 우수하고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장이 그렇게 저한테 깊이 다가오진 않았어요. 별로 그렇게 다가오는 문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신비로움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중에 그 문장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의 그 중요성을 나중에 들어서야 보니까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가 보니까 언제예요? 이미 고등학교 때는 지나버리고 그리고 이제 청년의 때, 여러분들 때 아니면은 조금 더 됐을 때 그때 기억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때 시간을 아껴갖고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문을 더 열심히 했다면은 지금쯤 제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함께 인사해 봅시다. 때를 아낍시다. 제가 오늘은 배움의 되게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그리고 또 어떻게 배우고 배운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에 중요할까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청출어람이라고 붙여봤어요. 제자가 스승보다 낫게 된다는 뜻이죠. 설교 제목처럼 우리 젊은이 교회 여러분 잘 배우고
잘 공부해서 여러분의 스승 선생님들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역량을 훨씬 더 뛰어넘고 뛰어넘어서 정말 잘 배우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울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많이 배워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우리가 모르면 당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모르면 사기도 당하죠. 모르면 법대로 한다고 해도 내가 억울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모르면 또 순진하다고 이용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래요.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우직하게 살려고 한다손 치면은 너는 왜 그렇게 미련하니? 너는 왜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니? 라는 소리를 듣기 일쑤입니다. 또 나는 처음에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한 건데 가르쳐주지도 않고서 모른다고 못한다고 뭐라고 해요. 미세계 보면은 장그레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주면 될 거 아니냐고. 내가 모르니까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어쩌면 우리 젊은이 교회,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청년들의 이 세상을 향한 외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지금 물론 많이 배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게 배워라. 배우라는 말씀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똑똑해지고 그래서 유식해져라. 끊임없이 배워서 그래서 몰라서 뭐라고 했던 그 세상 앞에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당당해지고 더 많이 배워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 우리 젊은이 교회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당하면서도 진정한 배움은 배우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진정한 배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울수록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한 자에게는 당당하고 그리고 약한 자에게는 겸손한 그런 배움을 지닌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배울수록 이렇게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청출어람의 배움을 지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배울수록 겸손해지자.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둘째는 배울수록 적극적으로 돕자. 함께 따라해 볼까요? 배워서 남주자. 자, 아까 제가 설교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청출어람. 청출어람의 뜻이 뭐라고 했죠?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선생님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선생님들은 그랬어요. 모든 선생님, 스승의 꿈은 그분들의 제자가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를 저는 선생님들에게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을 쓰고 그것들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복음에 관한 한 제1의 전문가였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그것에 관한 한 제1의 스승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누구든지 자신의 가르침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새롭게 되는 것 그렇게 자신의 위치를 넘어서는 사람이 나오기를 사도 바울이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20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네를 그렇게 가르쳤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혹시 그런 얘기 안 들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니?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 안 들었어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여러분들 서로에게 가르치고 서로에게 배우는 그런 사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들으면 안 되겠죠.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뭘 어쨌길래, 아니 에베소 교인들이 뭘 어쨌길래 사도 바울이 이런 경고를 하는 것일까?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 에베소서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4장의 맨 마지막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인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가르침을 주는 내용을 주제로 삼고 있는 서신입니다.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고 너네들을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것을 잘 듣고 잘 읽고 그대로 따르도록 해라 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서신이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계속 보내는 그런 입장에서 아마 이런 청출어람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심정을 가지고서 아마 서신을 보냈을 겁니다. 우리 교인들,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한 절 한 절, 한 줄 한 줄 써내려가면서 아, 이 교인들이 정말 내가 가르치는 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잘 실천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지혜가 자라서 정말 아 내가 이제 사도지만 정말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기는 데 있어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아마 이 서신을 적어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에베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로마 제국 시대에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화면에 나오는 게 아데미 신전의 모습인데 지금은 가보면 저 기둥 몇 개하고 이렇게 터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저거는 하나의 그 가상 모형인데 그 당시에 저렇게 웅장하고 거대한 그런 신전을 지었다는 게 하나의 불가사의로 남아있을 정도로 정말 정말 그 위대한 지금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곳이 바로 그 본고장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오늘날 지도에서 터키 지방 그 지역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근데 역사 연구를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가지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 중에서 이 아데미 여신만큼 열정적으로 숭배된 신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에베소의 수호신으로 여겨졌고 그리고 소아시아의 모든 여신 중에 어머니 격으로 칭송되었고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그러한 신이라고 이렇게 믿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풍요로우면 되고 그리고 이 노동력 그리고 아이들 사람이 많이 생기면 그게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관하는 신이었으니까 아데미 여신이 가장 중요한 위대하게 숭배됐던 그런 신이었다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때 당시 에베소의 환경이 어땠냐면요, 원래는 아시아 지방하고 서부 연안의 항구 도시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는데 그쪽에 그 시간이 지나면서 에베소에 이제 토사가 이렇게 퇴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퇴적이 되고 이제 토사가 쌓이다 보니까 항구의 깊이가 얕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구로서의 위치가 이제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항구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곳에 지진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배가 드나들 수 없는 항구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항구도시였을 때는 정말 무역이 왕성하게 이렇게 있었던 지역이고 그리고 경제활동이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런 부유한 도시였는데 그런 환경적인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이제 그런 무역 중심지의 항구도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추락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생존의 수단으로 다른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데미 신 숭배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니까 그곳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특히 순례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신전이 있는 성지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경제 수단으로 삼으면서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이제 제가 요약해서 한번 보여드리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잠시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는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바울이 권유하여 말하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그때 그런 은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을 팔면서 그것으로 경제적인 그 활동을 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 지역의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관 사람들이 와서 잠을 자야 되죠. 식당 밥을 먹어야 되죠. 그런 소유자들이 부자가 되니까 이렇게 갑자기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타락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제 아데미가 다산의 어떤 상징이잖아요. 성을 후원하는 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성매매가 죄책감 없이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해요. 이렇게 도시가 타락해 가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 장 한 장 써 내려가면서 이 교인들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입버릇처럼 주는 가르침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이방인들과 같이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방인들이 어땠을까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말씀 보면은 이방인들이 어땠는지 나오면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마음이 굳어졌다고 했고 감각이 없어졌다고 했죠. 그리고 방탕에 방임하여 욕심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굳어졌다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포로시스라는 단어예요. 포로시스라는 단어는 원래는 피부 경화증을 뜻하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양심이 마비되고 그리고 분별력이 없어졌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없다 못해 이제 굳은 자리 베겨서 가책을 느끼지 못할 정도까지 그런 감각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냥 몸의 피부의 감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양심의 감각이 둔해져 갖고 느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에서 그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런 죄악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거든요. 성매매 그리고 아데미 우상 신을 만들어 파는 것들 그런 것들 사이에서 둘러싸여 있는 이 에베소의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니었던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은 뭡니까? 타락하고 거짓된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결과 의의를 겸한 새로운 사람을 입고 마음의 태도에 새롭게 함을 입도록
배운 것이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복이 뭐예요? 아주 오래전 그리스 고대 철학자서들부터 지금까지 이 물음에 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선한 인생,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 이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우리 인류가 그리고 철학이 그동안 꾸준하게 답하려고 애를 써왔는데 그때그때마다 완벽한 대답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때부터인가 어느 순간에 이 물음이 그저 한 가지 정형화된 답을 요구하는 그런 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많이 가진 삶. 돈과 권력이 어느 때부터인가 행복한 인생이란 무엇인가의 답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가,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는가, 얼마나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났는가, 얼마나 빠르고 멋진 차를 타는가. 그러나 여러분들 배웠기 때문에 그 배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삶이 반드시 행복한 삶과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진 삶이 행복한 삶의 모습과 같다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를 잘못 배운 단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만사형통도 아니고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이 물질의 큰 복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내가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가진 복음의 본질이 우리 가족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고 거기에서 조금 남으면 남 도와주고, 그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실하게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아직도 우리 세상에서 아데미를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의 아데미가 뭘까요? 방금 말씀드린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지 않는다 뿐이지 여기저기 그에 준하는 그 나름대로의 신을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섬기고 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이 가지는 삶을 무조건적으로 추구하도록 배우지 않았습니다. 많이 가진 인생이 무조건 행복할 것이라고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유혹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풍요로운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 섬기라고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배운 사람의 특징이 있죠. 배운 사람의 특징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이렇게 아는 척 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욕구가 있는 게, 그런 욕구를 가지는 게 배운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잘 배운 사람들은 그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욕구를 적당히 누를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치리하는 교인들, 교회들의 서신을 여러 군데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은 보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이 배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배움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 하나가 뭐냐 하면 겸손하고 본이 되어야 한다는 그 요지의 말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고린도전서 8장에 등장하는 이 우상에게 드린 제물 음식 먹는 것에 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배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좀 안다. 나는 좀 알고 나는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거기에 이제 음식이 있잖아요. 그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내가 좀 배웠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 않았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아는 이상 우리가 제물 드려진 이 우상에 제물 드려진 음식 먹는 것 이거는 그냥 음식일 뿐이다. 우리한테 아무런 해가 없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그냥 먹는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배운 사람들이 그만큼 신중하고 겸손하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은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먹으면 그게 양심이 더럽혀지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고 그걸 먹게 되면 그게 이제 죄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하는 행동을 보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 괜찮아 괜찮아 먹어 먹어 괜찮아 그리고 먹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아 괜찮구나 하고서 먹고서 그 결과는 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너희들이 아는 너희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솔하고 그리고 겸손하지 못하게 행동해서 다른 너의 그리스도의 같은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실족한다면 그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너희가 그 사람들에게 먹인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너희들이 배우고 알았다면 그만큼 더 행동을 조심하고 그리고 그만큼 더 겸손하고 그리고 그만큼 더 신중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페이스북에 제가 이제 팔로우하는 한 작가분이 계셔요. 소설 작가분이신데 그분은 예수를 믿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의 어떤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들이나 그런 거 보면은 제가 가끔 인사이트도 얻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영향을 그 주는 그런 넌 크리스천 분들은 어떤 식으로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고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팔로우를 하는데 어느 날은 그분이 이런 일상을 올리신 적이 있어서 한번 제가 읽어보고 나누려고 해요. 어느 날 맥도날드에 줄을 서 있는데 어떤 한 아이가 오렌지 주스 하나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맥도날드에서 여러분 파는 오렌지 주스 아세요 혹시? 거기서 파는 오렌지 주스가 이 조그만 캔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캔으로 되어 있는 오렌지 주스인데 그래서 점원이 의아해서 그 아이에게 한번 다시 물었답니다. 캔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달라는 거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기에 아, 네 캔이요. 그러더니 1,600원을 지불하고 그리고 사들고 나가더랍니다. 근데 이 작가분이 이제 속으로 이제 글을 쓴 거예요. 사들고 나가는 그 아이를 붙잡고 얘야
그런 거 이 옆에 편의점 가면 훨씬 싼 값에 살 수 있단다 라고 말해주려다가 꾹 참았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편의점 가면 줄도 안 서도 되는데, 또 하루는 편의점에서 또 한 아이가, 두 아이요 이번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음료수를 잔뜩 사들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가는 걸 옆에 친구가 보더니 아이가 물었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음료수를 많이 사가?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 우리 집은 물도 생수 사서 마시고 이렇게 음료수 사다 마셔. 엄마가 수돗물은 절대로 못 마시게 해. 정수기로 아무리 걸러도 걸러지지 않는데. 그렇게 가는 아이를 붙잡고, 얘야 내가 그렇게 지금 잔뜩 사가는 그 음료수가 다 수돗물로 만든 거란다 라고 대답을 해주려다가 꾹 참았답니다. 아이는 모르는 거죠. 아이는 모르는 건데, 만약에 이 아이에게, 이 작가가, 이제 마흔이 다 된 작가가 그 어린 아이에게 가갖고 훈수를 두었다고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 작가는 이 아이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있었지만 그렇게 바로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바로 실족하지 않고 나중에는 깨닫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때는 그 사실을 그냥 그대로 모른 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진짜 여러분 잘 배운 사람은 이렇게 훈수 두고 싶어도 가끔은 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끔 보면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그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너무 굴뚝같이 이렇게 막 솟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아는 사람들은 누군가 요청해서 나에게 가르침을 구할 때까지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테니스나 뭐 골프 치시는 분들 아니면 코치들 혹시 제가 아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있죠? 그런 분들 어디 가서 절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아무리 우스꽝스러운 폼으로 스윙을 하거나 테니스를 치고 아무리 잘못 쳐도 먼저 가서 훈수를 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코치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만 가르쳐 주고, 그리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바로 제대로 배운 사람, 그 사람들이죠. 배울수록 그리고 더 많이 알수록 실력이 좋아질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우리가 아는 진정한 배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배울수록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배울 텐데 배울수록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배움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그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키워드를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새 사람을 입으라. 제가 이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사실은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이 키워드 두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거를 조금 더 현실적이고 그리고 실용적인 얘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죠. 이 말은 곧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존의 나쁜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를 버리고 쇄신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가끔 보면은 청년부를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교육부서 취급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갖고 다른 교육부서처럼 이제 부장님도 있고 그 부장님 밑에 이렇게 임원들이 있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부장님을 교육부서처럼 두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청년부들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서 미숙한 모습을 보여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젊은이 교회, 여러분들이 속한 젊은이 교회 청년부는 여러분 교육부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두 성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미지가 혹시라도 여러분들 어린아이 같았다면, 조금 더 의존적이었다면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고 이제는 성숙한 청년이 된 그런 진정한 젊은이 교회로 거듭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장년이에요. 어떻게 보면 청년과 장년의 차이가 뭐예요? 결혼? 그러면 25세 결혼하면 장년이고 35세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아직 청년이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청년과 장년의 그 범위를 굳이 여러분들이 나누려고 해서 청년이면 조금 더 내가 의존적이어도 되고 장년이면 내가 뭔가를 좀 책임져야 되고 그런 사고방식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가끔 보면 이런 습성이 있어요. 조금 더 내가 위로받고 싶어 하고, 왜 이런 거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책 좀 더 위로받으려고 하고 좀 더 응석 부리고 싶어 하고 또 조금 더 의존적이고 싶어 하고, 나는 또 공부해야 되니까 아직 대학생이니까 조금 더 양육 받아야 되겠지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보니까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청년은 성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이미지에서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약해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청년이니까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당당하게 새롭게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 같으면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했고 미국에 젊은 세대들이 언제든지 가갖고 거기서 기회를 얻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어떤 꿈을 가지고 그런 갔던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미국의 그 사회학적으로 연구를 했을 때 역사상 처음으로 연구 결과로 보니까 아버지, 지금의 아버지 세대들이 느끼기에 내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답한 사람들이 다수가 있는 처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의 세대는 계속해서 아버지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나은 세대가 될 거야,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미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거야, 우리가 가진 지금 이 시대를 물려줘도 충분히 얘네들이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결과 조사를 해보았는데 사상 처음으로 아니야, 우리 내 자식들의 세대는 나보다 불행할 것 같아 라고 대답한 사람이 다수가 나온 그런 연구 결과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라고 다를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기 미안하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세대입니다. 청년 세대, 청장년 세대 중에 한 명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그렇게 장밋빛이 아닙니다. 그렇게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의 이미지를 가지고 청년들은 조금 더 양육받아야 돼, 조금 더 우리는 기대도 돼, 조금 더 우리는 의존할 것이 많아 라고 생각하며 그런 이미지로 가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그 미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밝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성을 띠고 뒷짐지고 서 있지 말고
먼저 나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한번 청년부 설교를 우리 하면서 방관자 효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었어요. 방관자 효과가 뭐냐면은 영어로 바이스탠더 이펙트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홀로 있을 때보다 타인이 함께 있을 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덜 제공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나 내가 개인적으로 뭐 이런 성향이 더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효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내가 지금 여기에 저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아, 내 옆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내가 안 해도 저 사람이 하겠지. 그게 사람이 많이 모여있으면 모여있을수록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여러 명이 다니면 어때요? 물론 사람마다 그것도 틀리긴 하겠지만, 저도 옛날에 그렇게 전도 많이 다니고 해봤을 때 아무래도 많이 다니면은 같이 많이 다니면 미루게 되더라고요. 얘가 좀 더 하지 않을까? 아, 얘가 좀 더 잘하잖아.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없어요? 전도할 때뿐만 아니라 이런 효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자체에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방관제가 되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이 방관자 효과로 인해서 즉각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법을 통해 이 방관자 효과를 법적으로 막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뭐냐면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5절의 이야기, 그 안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쳤잖아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반인류애적인 행동이라고 간주해서 그런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프랑스에서 자기가 또는 또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구금 또는 50만 프랑의 벌금, 폴란드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그 외에도 독일, 포르투갈,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러시아, 루마니아, 헝가리아, 중국 등등에서 어떤 구조해야 되는 그런 그 행위를 거부했을 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꼭 이런 처벌 규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사에 우리 방관자가 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하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보스턴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가 이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제가 그거를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약간 앞으로, 그러니까 이륙을 하니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을 이렇게 보게 될 때였어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저 앞에서 어떤 여자분, 여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갑자기 고개를 뒤로 이렇게 쭉 늘어뜨리는 거를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기내 방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를 찾는 기내 방송. 그리고 그 이어서 다음으로 나온 방송이 한국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이 자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지금 한국말로 얘기하면 다 영어였어요. 그때 그게 다 영어였던 거예요. 한국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이 자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똑똑히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그 말을 외면해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유학 처음 갈 때 제가 그거를 똑똑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게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방관절과가 또 하나 작용을 했던 거예요. 나 말고 누가 있겠지. 다른 사람이 가서 도와줬겠지. 다행히도 이분이 이제 금방 이제 깨어났고 그리고 영어도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랑 이제 같은 학교로 이제 가시는 분이었더라고요. 같은 학교로 가시는 분. 아니 저랑 같은 과는 아니었고 그래서 다시 그 이후로 보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정말 정말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때 방관했던 그 사실로 인해 갖고 만약에 저 사람이 어떻게 좀 잘못되었다면 그럼 내가 얼마나 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딱 났어요. 그리고 아 이런 상황이 누구에게도 올 수 있는데 아 이 메시지를 주면서 이 얘기도 한번 해줘야겠다. 여러분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돕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진짜 어려운 사회예요. 힘든 사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방관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배워서 약한 이들을 보고 그저 바라보지만 말고 방관하지만 말고 아니면 그 위에 뭐 군림하는 다른 강자들처럼 보이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윗세대를 보면은 어찌 보면은 우리 선생님 세대를 보면은 그분들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세대들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청출어람을 이루는 세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의 세대를 뛰어넘고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의 세대를 뛰어넘는 그래서 선배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에 그저 그냥 얹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는 우리 청년 세대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걸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더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더 적극적으로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더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나눔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도 더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배울 때에 우리에게 쌓여가는 지식과 지혜과 나중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먼저 나서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주의 청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지식으로, 그 지혜로 이 비정상적인 이 세상을 좀 정상적으로 만드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번 여름에 선교 다 다녀오셨죠? 그리고 수련회도 잘 마쳤죠? 또 새로운 것을 많이 경험하고 거기서 배우셨을 겁니다. 그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여러분들에게 그 가르쳐 주신 분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환경,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나가면서 그 역량을 뛰어넘는 그 청출어람의 지식과 지혜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이 세상에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에베소의 온갖 타락과 불법이 난무했을 때에 그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지식과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배우고 자신의 그것들을 넘어서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 편지들을 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습득하여 이 나라와 이 땅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서 먼저 이 나라와 이 땅의 변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윗세대들을 거뜬히 뛰어넘어 우리가 이루어나갈 그 세상을 우리가 스스로 변화시키고 만들어내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배움과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아들이고 언제나 그 말씀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알게 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여기 주님 전에 모여 이제 더 많이 배우고 그 배운 것으로 겸손하게 머리 숙일 줄 알면서도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이 어지러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면 여기 모인 젊은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